두 팀에게 주어지는 최종 미션은 게릴라 콘서트! 게릴라 콘서트! 게릴라 콘서트! 아, 나 하나 더 했어요. 네 개 했어야 됐어. 현재 시간이 리얼타임으로 7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연은 8시 정각에 시작이 됩니다. 40분 같아요? 네.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팀을 나눠서 방송 홍보팀,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와야 되는 팀, 또 다른 팀은 음악, 큐시트, 순서를 정리하는, 세팅하는 팀이 될 겁니다. 세 팀으로 움직일 텐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럼요! 전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뜬다 해고 이슈와의 전쟁 파이널 미션 게릴라 콘서트 성공시켜라. 실시간으로 방송과 현장 홍보 그리고 무대 준비까지 해야 하는 인터넷과 100% 과연 그들은 무사히 공연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왠지 알아?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아니야. 방송으로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송실 가면 에어컨 나온단 말이야. 에어컨. 딴 애들은 뛰어다녀야 돼. 와. 뛰어다닐까? 8시에 구매 광장에서 팀싸움하고 백퍼센트의 공연이 있습니다. 지구별 광장에서 8시부터 팀싸움과 8시부터 지구별 광장에서 팀싸움과 백퍼센트의 공연이 있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이런 적 있어? 아, 아니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면 처음이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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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 야, 근데 이거 자체가 일단 우리에게 도움이 무엇이든지 도와드린다니까.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곳이 맞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사실 수 있습니다. 안내만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잠깐 빌릴 수 있나요, 저희가? 방송실 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방송실을 오른쪽 편으로 나가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방송실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쓸 수 있어요? 네. 맞지? 형이 열심히 흔들어서 마이크를 등치하잖아. 이렇게 사람 머리가 동그라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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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에 안녕하세요. 8시에 지구별 광장에서 관객들도 많이 알 것 같고. 너네가 먼저 해야. 너네 뭐 무슨 신곡을 먼저 할까요? 아, 신곡은 나중에. 신곡을 마지막에 해야지. 엔딩 무대로.
진실. 와. 우와. 방송 중 조용히. 너희들 멘트 안 해봤지? 네. 그래서 형이 하나 준비해왔어. 아, 형이요? 진짜? 아. 오. 해봐, 한 명씩. 저희 틴탑과 100%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지구별 무대에서 땡땡땡땡땡땡땡땡 감정이 없어! 땡땡땡. 아, 장난 아니다. 오겠냐? 하! 우정의 무대야, 지금? 아, 아. 자, 천지. 하. 한번 믿을게. 마이크 테스트 끝. 갈라. 마이크 테스트. 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네, 여러분. 놀이공원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틴탑이 천지. 리키, 리키, 리키. 저희 틴탑과 100%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지금 지구별 무대에서 깜짝 게릴라 콘서트를 합니다. 저녁 8시 지구별 무대에서 봬요. 꼭 와주세요. 자, 너 같으면 오겠냐? 안 올 것 같아요. 오죠? 형, 형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해볼게. 네. 하는 걸 잘 보고. 예, 그럼.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네? 여기를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됩니다. 안녕. 게릴라 콘서트가 열립니다. 게릴라 100%가 야! 안 들어? 시켜야지! 야! 와 멋있다! 대박! 저 같으면 갈 거예요 8시에! 야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서울랜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막 근처에 사당 이런 데서도 다 놓고 올 것 같은데? 똑같아요. 장난 아니지? 네. 놀이공원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태현입니다. 틴탑과 100%가 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지구별 무대에서 깜짝 게릴라 콘서트를 펼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 네, 그 틴탑과 100%가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지구별 무대에서 우리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리키입니다. 처음으로 게릴라 콘서트 하는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100%의 종환입니다. 정말 멋있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탑이야. 100%는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저는 지금 내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날 제가 내일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으세요. 여기 엘조형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홍보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사람, 동그라미. 오케이, 갑시다, 반대로. 안녕하세요, 진탑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50분. 20분 남았어요, 20분. 동그라미, 지구별 광장이요. 8시에 지구별 광장에서 틴탑과 100%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나 남녀노소를 막론한 대중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파이널 공연 미션. 틴탑과 100% 게릴라 콘서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무대 잘 있습니까? 아, 저희 무대는 항상 하던 거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반응이 오겠죠. 오늘 작가 누나께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놀이기구 타면서 소리를 안 질렀을 텐데 제가 제일 많이 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참 걱정이 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공익분들이 많이 왔을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야지. 목 푸는 거 되게 특이하게 푸셔. 아, 이렇게 목 푸죠. 와, 푸는다는 건 내가 가졌던 거겠죠. 충전 완료 진짜. 마이크 막 잡고 이러면 진짜 발음도 긴장한데 막 당황한데.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틴탑의 뜬다백화 이슈와의 전쟁 김태현입니다. 오늘 틴탑과
100%의 게릴라 콘서트 무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정말 사전에 홍보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틴탑의 뜬다 백퍼 이슈와의 전쟁, 먼저 오늘 게릴라 콘서트에 함께할 두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미소년들의 귀환 2012년 여름 신곡 나랑 사귈래로 여심 스틸 완료 러블리 아이 티타 자, 천지군. 네. 아, 갑작스러운 게릴라 콘서트 어떻습니까? 아, 일단은 생각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잠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곧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무대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2012년을 강타할 새로운 무서운 신인 그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갑니다. 무대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의욕 100%, 실력 100%, 신인 아이돌 100%,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실력 100%, 신인 아이돌 100%,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디가 형, 어디가 형? 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무대에서는 기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대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얼핏 봐도 저 끝에까지 한 3만여 분 정도가 지금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네. 저 4만 명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뒤에 관객들에게 여러분들의 공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공연은 틴탑이 무대를 보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케이.